역주행 한강 라이딩입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네네. 서울 강변북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저 멀리 갓길에서 무언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자전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한강 풍경을 즐기며 라이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무언가 어색한 장면이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심지어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알거든요. 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자전거를 타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네. 저렇게 역주행을 하는 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멀쩡한 상태인 거잖아요. 뭐 음주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는 걸까요? 네네. 네, 영상 제보자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면서 제발 이러지 좀 말아달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자전거도 면허 시험이 필요하다. 목숨 걸고 하는 한강 라이딩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이륜차를 타면 현행법상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 자전거 전용도로 잘 돼 있잖아요. 저 강변북로 바로 옆에도 한강공원 있어요. 네네네. 거기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전거 타는 분들이 헷갈릴 만한 곳이 있는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모르고 진입할 만한 그런 구간이 있다면 그것도 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기본 상식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